분명히 전날까지도 미용실 방문하기 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자리에 앉고 나서 까먹으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지금 바로 메모가 가능하시면은 메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모류. 두 번째, 모질. 세 번째, 내가 신경을 쓰는 부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 자, 모질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두껍다, 가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류에는 내가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가마가 이쪽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근데 앞머리는 이쪽으로 흐른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내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한 군데에서 한 세 군데 정도만 적어놔도 디자이너분과 상담하기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렛나루 이 모양이나 길이 혹은 이 앞머리 느낌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거나 메모를 해서 디자이너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화가 어렵거나 뭔가 비교할 만한 어떠한 이미지가 없을 때 제가 실제로 손님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연예인분들인데요. 모발이 가느신 분들이 상담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발이 정말 양이 숱이 많고 모질이 두꺼우신 분들만 사진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할 때 어려움 없이 참고할 수 있는 연예인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발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요, 이 김우빈님, 그리고 송강님, 그리고 남주영님, 이종석님 등등 있어요. 그리고 모발이 가느다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아준수님, 장기용님, 그리고 정혜인님이 제가 좀 상담을 할 때 많이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곱슬이 굉장히 심하신 연예인분들이 있는데 내 머리가 곱슬인데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배우 김수현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발이 가느다란데 두꺼운 모질을 가진 연예인분들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발이 조금 가느다란 연예인들의 사진을 조금 먼저 보시고 눈에 익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디자인이 있다면 사진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메모법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이 좀 원활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금방!